네, 오늘은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의 저자 윤소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는 작가 윤소희입니다. 인스타에서 라방으로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책을 낭독해드리기도 해서 책 읽어주는 작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요. 또 최근에는 책을 많이 나누고 있어서 책 나누는 작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뭐 책 부자다 아니면은 뭐 책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빌딩 주다 뭐 이런 별명 하나 둘씩 이제 별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했고요. 저는 KBS 24기 아나운서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9시 뉴스를 진행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TV와 또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3년 정도 하고 그만두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떠돌이 여행자 네. 역할도 좀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필요해지니까 경영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MBA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세계 3대 컨설팅 펌이라고 알려져 있죠. 베인앤컴퍼니에서 서울 오피스와 상하이 오피스에서 네. 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이제 책을 출간하기 시작해서 이번에 나온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이 네 번째 저서입니다. 네. 이제 아나운서를 네. 하셨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왜 그 네. 그 좋은 직장을 제가 왜 그만뒀을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만둔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뭐 기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네. 인터뷰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그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한 3년이 조금 못 돼서 네. 딱 2년 10개월 됐을 때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배님들도 네. 그 두 달만 더 참아라. 그쵸. 두 달만 참으면 휴직이 네. 된다. 그럼 네. 이제 돌아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성격이 좀 화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하는 거고 떠났다고 네. 하면 떠나는 거지 이런 네. 면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2년 10개월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제 생각에 제가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면서 이거 재밌겠다 하면 꼭 해보고 싶고 그러면 이제 바로 실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계 여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밖에 나가는 그런 여행을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사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족이 해외는커녕 그냥 이렇게 국내 여행조차도 이 다섯 손가락이 남아요. 네. 근데 몇 번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아빠가 계속 뭐 일요일에도 일을 하시고 네. 이제 그런 분이셔가지고 여행을 못했는데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 기차 타고 세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보신 적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핀란드를 이제 출장을 가서 그 여섯 편 정도를 찍어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일본도 안 가본 제가 갑자기 핀란드를 갔으니 이제 눈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확 열리겠죠. 그래서 아 진짜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한국이라는 곳은 정말 작고 좁은 곳인데 내가 여기서 KBS 아나운서라는 이유로 그냥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구나. 좀 다른 세계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좀 가서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결단을 하고 그만두고 떠나기로 했죠. 아 그럼 이제 아무런 뭐 대책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일단은 없이 그만두자. 일단 가보자. 아 그럼 주변에서는 뭐 반대가 없었나요? 반대 있었죠. 뭐 부모님이든 네, 동기든 일단, 뭐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단 동기들은 제 성격을 알아서 네. 조금 잡다가 말았고 근데 선배님들은 이제 휴직을 계속 권고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갈 건데 엄마 뭐 비행기표를 대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네.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셨겠죠. 근데 하나도 도움을 안 받으니까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거짓말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하러 갔다고. 아. 일단은 공부는 이제 나중에 네. 결국 하기는 했지만 일단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일단 거짓말을 하고 떠나서 결국은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지금은 이제 주로 중국에 살고 네, 계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중국에 살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6년부터 2006년 4월부터 살기 시작했으니까 18년 차예요. 네. 사실 근데 중국에 대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네, 한 14살인가 15살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랑 수교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가는 사람을 옆에서 본 적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틀어주면 이렇게 중국 영화 보면 네. 그 성조가 있다 보니까 네. 중국어를 들으면 그게 꼭 노래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약간 시 같기도 하고 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 배우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소리가 너무 예뻐서 나 중국어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자체보다 그 언어에 대한 매력 때문에 이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도 불어를 선택을 했으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입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그 당시엔 또 사는데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쵸. 지금처럼 네. 이렇게 붐일 거라는 걸 그 당시에 몰랐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대만 중국어를 배우신 대학생을 이렇게 찾아서 제가 과외를 배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중문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수교가 진짜 됐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문이 열려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중국 땅을 밟았고 그때 이제 베이징에서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네. 사실 좋았어요. 네. 뭐 제가 이제 원래 결벽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위생 상태가 네.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결벽증으로는 굶어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결벽증도 고치게 되고 막 그 두 달 있었는데 살이 이렇게 찔 정도로 나중에는 네. 맛있잖아요. 네. 사실 중국 음식들이.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됐는데 네. 다 좋았는데 이제 오기 직전에 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딱 처음으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이제 밖을 잠깐 걸어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자전거로 누가 네. 저를 딱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쓰러졌죠. 네. 근데 이제 누가 실수로 나를 잘못해서 쳤나 보다 밤이니까 그래서 네. 일어났는데 갑자기 몽둥이로 저 내리치는 네. 거예요. 근데 아마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어깨를 맞았어요. 네. 그래도 다행인 게 그게 이제 학교 담벼락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중국어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수의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다행히 네. 그 이후에 뭐 더 나쁜 일은 당하지 않았는데 네. 막 그날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네. 제가 우황청심환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제 중국 안 간다. 사실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그 충격이 너무나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 중국 안 가야지 하면서 이제 중국 쪽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네. 이제 오히려 이제 미국으로 유학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랑의 힘이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베인앤컴퍼니에서 입사 동기로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네. 사귀자고 해놓고 두 달 만에 남편이 먼저 중국을 가버린 거예요. 남편이 이제 워낙 중국을 좋아하고 또 중국에 이제 꿈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버려서 저희는 이제 결혼 전에 3년 동안 롱디라고 하잖아요. 네, 그 네.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네. 커플이었는데 결국 결혼을 하려니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랑이 정말 놀랍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지금 이제 18년 차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네. 교환학생 때 중국 가신 거잖아요. 네. 그 아나운서가 원래 꿈이었어요? 아 그때만 해도 아나운서가 꿈이 아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려고 그랬고 오히려 네.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4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 때까지 대학원 시험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네. 있다가 또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유혹을 네. 한 거죠. 저랑 네. 아주 친한 친구가 네. 야 넌 아무리 봐도 아나운서를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러고 갑자기 또 솔깃해서 네. 그날 이제 제가 어머 부모님한테 이제 폭탄 선언을 하고 네. 제가 한 학기 동안 준비해서 해보겠다 네. 한 학기만 이제 달라 이렇게 네. 해서 했는데 아나운서가 됐죠. 한 번에 되신 거예요? 네, 한 번에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네. 제가 자신감이 네. 넘쳤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뭐 되게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네. 말하면 사실 네. 뭐 아나운서 했지 뭐 서울대 네. 나왔지 컨설팅펌 뭐 했지 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금수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려운 점도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엔 역경도 뭐 상위 1%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9살 때 처음으로 왕따를 당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왕따라는 그쵸. 단어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왕따를 당했고 고등학교 때는 또 심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른 반 그 복도를 지나가지 못하게 애들이 네. 그렇게 막아가지고 네.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저희 반에 들어와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제 욕을 막 써놓고 가고 와. 그땐 좀 민감할 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자살 충동도 좀 있었고 네. 내가 그런 공부를 해서 뭐하나 약간 일부러 성적 떨어뜨리려고도 해본 적도 있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이제
미국을 갔더니 네. 아시겠지만 그 3년도 채 일하지 못했을 때 퇴직금이 뭐 얼마나 그쵸.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서 이제 미국에 갔더니 이제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의 집 거라지를 뒤지기도 하고 정말 집이 없어서 트레일러에서 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도 겪고 그래서 사실은 또 한 번 도약을 한 기회가 된 거여서 MBA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또 이제 MBA를 해서 좋은 회사에서 다녔는데 또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증후군이다. 그래서 그렇게 출장이 너무 잦고 이제 중국은 이제 또 커버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출장도 너무 많고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만뒀죠. 그래서 이제 아기는 생겼는데 또 이제 아기들이 이제 딱 연년생으로 제가 13개월 차이로 둘 다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키우는데 아기들이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둘째가 한 돌 정도 됐을 때 저희 남편이 하던 잘 되고 있던 사업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굉장히 쉽게 바꾸고 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이제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뭐 채권자들한테 쫓겨가게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남편이 이제 돈을 부여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때 저희 남편이 아주 멋있게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을 대신 인질로 잡으십시오. 아, 채권자들한테? 네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100억 구해올 때까지 저랑 아이들이 대신 잡혀 있기도 하고 아 근데 그,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막 이제 울면서 지금 나 극복하셨으니까 네 이제 극복했으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 어떻게 보면 탑도 찍어보고 바닥도 살아보니까 아 인생에 그래도 의미 있는 것들 이런 거더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그 너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베인앤컴퍼니 같은 이제 그런 컨설팅 펌 인터뷰를 할 때 사실은 좀 수트도 멋있는 걸 이렇게 입고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돈이 없어서 그 백화점에서 사서 태그 안 떼고 이렇게 가서 입고 이제 면접을 본 다음에 이제 인턴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베인앤컴퍼니에서 일할 때는 정말 모범 택시를 그냥 저 제 차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걸어가는 뚜벅이서부터 뭐 모범 택시를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그런 생활 이걸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꼭 벌어서 뭐 어느 정도를 모아야지 하는 뭐 이런 게 조금 적어졌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바닥을 살아봐도 거기서도 또 살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또 그 나름의 삶이 있고 또 다 좀 많이 가져봐도 그게 뭐 또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또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서 여유가 생겼다 그랬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 돈이 많아서 여유라기보다는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저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을 때는 누구한테 이제 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나눔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나눔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약간 그 아픔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게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원래는 제가 MBTI에서 첫 글자가 I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물론 이제 방송을 하고 이러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있으면 되게 피곤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그 출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책을 팔아야 되니까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출판사에서 너무 SNS 활동 좀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할 수 없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위챗 모멘트라는 게 말하자면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 활동들을 막 올리다 보면 보통 이제 좋은 걸 올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걸 시기하고 이제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9살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 아픈 기억이 다시 이제 되살아나면서 다시 왕따를 당하는 뭐 예를 들면 뭐 그 윤서희가 올린 그 모멘트에는 좋아요 누르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좋아요 눌렀더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 접고 잠수를 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격 같아서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SNS 자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서 물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걸 잘만 사용하면 소통과 공감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상처받은 그 위챗 모멘트를 좀 선하고 기쁘고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네. 근데 갖고 있는 게 뭐 이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뭘 갖고 있지 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집에 이제 수천 권의 책이 있잖아요. 제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래서 네. 아 그래 내가 읽은 책 중에 이제 골라서 나눠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눔을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럼 이제 처음 나눔을 했을 때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한 번은 뭐 그냥 줄 수 있는데 네. 내가 계속 나누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일단 나눔을 통해서 제가 보람을 얻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변화하는 걸 보잖아요. 물론 이제 나눔 받은 사람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변화하고 또 이제 제가 저한테 받은 책을 다른 분들한테 나누면서 나눔의 기쁨을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는 그 제 경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일도 없는 게 끈기였어요. 네. 뭘 하면 하는 거를 네. 못 파. 네. 3년을 못 채워. 맨날 네. 그만두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이제 그랬는데 네. 제가 글을 쓰면서 그걸 완전 바꾼 거예요. 제가 2011년 11월 1일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 사실 아웃풋으로 보면 이제 네 권을 냈으니까 아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네, 그 어마어마하지만 네. 십몇 년 동안 아웃풋을 낸 네 권이면 사실 이렇게 네. 효율로 보면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글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네. 저의 제일 큰 장점이 뭐예요? 하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끈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뭘 한번 하면 네. 그냥 꾸준히 간다. 그러니까 나눔도 일단 시작을 하면 뭔가 그래도 뭐 천이면 천 뭐 이런 게 갈 때까지는 가야죠. 그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나누는 거는 뭐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내가 아는 지인인데 저 한 권 주세요 하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위챗 모멘트나 이런 네. 데를 이제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공지를 올려요. 제가 이제 큐레이션을 하죠. 뭐 10권이면 네. 10권, 5권이면 5권. 이제 어떤 컨셉에 맞춰가지고 제가 뭐 이번에는 뭐 여름이니까 뭐 공포물 뭐 아니면은 뭐 SF 뭐 이런 거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그 몇 권을 골라서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책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관심 있는 책에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그럼 이제 신청한 분들한테 보내드릴 때 제가 사실은 악필인데 악필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성스럽게 이렇게 네. 짧은 메모를 써서 붙이고 그리고 선물을 또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초콜릿이나 캔디 아니면 마스크팩 같은 거 집에 있는 것들 뭐 있잖아요. 티백 같은 거. 왜냐면 기쁨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 책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 네. 이렇게 선물처럼 기쁜 네. 거구나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제가 이제 택배로 택배 비용도 제가 내서 무료 배송을 해드립니다. 택배비도 엄청 클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것도 다 합치니까 네. 꽤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이번에 낸 책에도 보면 차 한잔 할래요에서 썼는데 문턱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은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지금까지 1년에 한 권도 안 읽었던 분이라면 네. 책 한 권을 이거 읽는 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송비가 있다, 배송비 별거 아니지만 그거 내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읽게 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턱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제가 배송비도 일부러 그냥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제가 무료 배송 하지 말고 제가 낼게요 이렇게 예. 하는 분도 네.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형평성이 또 있으니까 그냥 제가 다 낼게요. 그 대신에 제가 받은 걸 다른 분한테 흘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님은 뭐 커리어를 봤을 때는 뭐 네. 서울대 나오시고 했으니까 원래 뭐 책을 좋아하시던 분이었나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조금 좋아했는데 네. 그때부터 그 중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 공부해라 너무 평범하게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소설 읽어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좀 몰래 보거나 아니면 조금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읽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좀 포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실에서도 사실은 네. 이제 그 아나운서가 방송을 24시간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오늘 뭐 TV가 있고 라디오 있으면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이제 아나운서실에 있게 됐는데
그때 이제 책을 읽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아나운서 실장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는 왜 쓸데없이 책을 보냐고 차라리 이제 다른 사람들 방송 모니터를 네. 하면은 더 늘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읽기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경단이 되고 이제 아기 키우고 이제 이러면서 경단이 되었을 때 뭔가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러다 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랬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읽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미했죠. 네. 뭐 1년에 몇 권 읽을까 말까 이랬는데 그게 보니까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점프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1년에 뭐 10권, 뭐 20권, 30권 이렇게 하다가 50권, 100권, 200권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그렇게 점프하는 시기를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뭐 갑자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출간하기도 전에 뭐 허리디스크가 먼저 왔다든지 그래서 막 두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누워서도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한 번씩 점프를 하면서 네. 책으로 어떻게 보면 도피일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보통 힘들 때 보면은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슨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그쵸. 상처가 너무 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제 만나기가 이제 두려워지는데 책은 그렇지 않거든요. 책은 언제 만나도 뭐 비난도 하지 않고 나를 조롱하지도 않고 네.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배우는 게 또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부정적인 게 사실 보통 이렇게 좁은 시야로 있을 때 부정적이기가 쉬워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넓은 시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책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마치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네. 것처럼 그런 네. 조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번씩 회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보면은 이제 애초에 책 자체를 이제 싫어하거나 그쵸. 접한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분도 많거든요. 그쵸. 이런 분들이 좀 책을 읽고 싶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책을 읽지 말고 만나세요라는 말씀을 요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읽는다 하면은 뭔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막 이해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머리가 일단 아파요. 네, 그렇죠. 공부 생각하면 일단 하기 싫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부감이 먼저 들기 때문에 일단 만나라.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일단 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냥 한번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네. 그러다 이렇게 그냥 읽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정말 퍼보기만 네.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읽게 되거든요. 한 줄만 읽는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 제가 이제 그 2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운동할 때도 아 내가 오늘부터 짐에 가서 30분씩 운동해야지 그러면 못 가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단 일어나질 못하고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 못 가는데 그냥 목표를 운동화 끈매는 거. 그 일단 운동화를 신었어요. 네. 신었는데 문이라도 한번 열어볼까? 그럼 하다못해 걷기라도 한번 하다가 맞아요. 오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목표 자체를 아주 2분 만에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목표로 삼으면 일단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해서 네. 책이랑 친해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이 도무지 읽히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사실 이제 책이 네. 저도 그런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폈는데 안 읽혀. 그럼 일단 덮습니다, 저는. 그리고 네. 그냥 책장에 놓던지 어디다 싸놔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 심할 때는 이제 몇 년 있다 만날 때도 있어요. 네. 이렇게 재밌는 책이 언제 내가 사놨지? 이러면서 막 보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책이 아까도 제가 만남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책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읽는 사람, 바로 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네. 그 책을 만났을 때 그게 나한테 영향을 확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썼는데 저희 남편을 베넨 컴퍼니에서 입사 동기로 만났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은 대학교 때도 선후배였으니까 어딘가에서 마주칠 수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20대 때 만났으면 사귀었을까? 네.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면서 네. 안 사귀었을 것 같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생각해보니까 남편은 같은 사람이지만 제가 20대 때와 30대 때가 네. 남자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특히 제가 이제 밖에서 고생을 한번 하고 네.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생관이나 이런 게 바뀌니까 네. 사람 보는 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도 마찬가지로 내가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읽은 내용들이 이제 내 안에 흡수가 되면서 내 자신이 변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 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가 돼요. 그래서 좋은 책 만나는 거 중요하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맞춤한 때에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책을 내가 제대로 읽고 소화할 수 있는 네. 내가 준비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지만 그 책을 제대로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을 읽히지 않더라도 내 상황이 변하거나 그쵸. 내 생각이 바뀌면서 이 책을 다시 읽게 되는 그렇죠. 그런 시기가 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 김훈 작가의 공터에서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이게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거든요. 근데 처음엔 조금 그 약간 무뚝뚝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읽다가 덮었대요. 그러고서 그냥 던져놨죠. 네. 그런데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너무 막 후루룩 빠져들듯이 읽게 됐는데 그 계기가 그 즈음에 이제 그 지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책에 날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뱉는 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날숨을 뱉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날숨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후루룩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그 평안하게 그 날숨을 내쉬는 장면이 딱 그 매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뭉클하게 읽을 수 있는 인생책이 된 거죠. 한때는 아이 재미없어 하고 네. 이렇게 내팽개쳤던 책이 인생책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시를 네. 필사하셨더라고요. 네. 시를 원래 좋아하시나요? 저 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네, 시를, 집에 네. 시집이 한 100권 넘게 있는데 네. 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서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책을 좋아해서 소설을 주로 좋아하고 네. 시는 조금 그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걸까 이러다 보니까 모호해서 제가 시를 안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그 행복우물의 최연 편집장님을 만난 거를 제일 큰 행운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분한테 이제 그 투고를 했는데 보통은 연락도 잘 안 해주잖아요. 뭐 맞아요. 떨어졌으면 맞아요. 떨어졌다, 예. 마음에 안 들면 안 그쵸. 된다, 뭐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답도 없어요. 예. 보통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중국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 전화를 그쵸.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원고가 마음에 들어서 바로 출간을 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원고로는 출간을 하는 게 좀 어렵겠지만 가능성이 보인다. 오. 잠재력이 있으니까 문장을 좀 다듬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훈련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와, 네. 네,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피다는, 그 네.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글을 써서 그 이메일로 보내면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메일로 네. 보내면 빨간 펜, 막 줄 쫙쫙 긋고 막 X차 치고 뭐 이거를 뭐 30%로 줄여와 보세요. 막 이러면 이제 막 또 그렇게 해서 원고를 이렇게 수정하는 거를 이제 훈련을 받고 네. 또 이제 그분이 내셨던 과제 중에 하나가 좋은 책 리스트를 딱 주시면서 일단 읽어라. 그리고 읽은 다음에 필사를 해라.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시집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엄청 투덜거리면서 내가 시를 쓸 것도 아니고 네. 시인이 될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시를 그쵸. 필사하라고 하느냐 이제 네. 투덜거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속 필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시어가 사실 시인들이 짧게 써야 되니까 고르고 고르고 고른 아주 정제된 그런 밀도가 높은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이제 제가 습득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문장을 쓸 때 그렇게 언어를 약간 압축해서 쓰고 이렇게 사유가 담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낸 책이 이제 두 번째 책인 여백을 채우는 사랑인데 네네. 그 책은 2주 만에 2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네. 확실히 그렇게 훈련 받고 노력하면서 썼던 책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우리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뭐 제 힘들었던 얘기를 해드렸지만 아마 뭐 피디님도 있으실 거고 다른 분들도 다 어떤 뭐 종류는 다르겠지만 네. 각자의 상처가 있을 텐데 그 상처를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상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그 얻었던 그런 상처들을 많이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내 언어를 갖는 게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내 상처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처음부터 사실 내 글을 쓴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남의 글을 먼저 필사를 해보라. 그리고 특히 시를 짧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를 필사하시면 이제 자신만의 언어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살이 찌었던 시절이 있으셨나 봐요. 그 살이 쪘던 시기에 이제 두 권의 책을 읽고 이제 살을 뺐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어떤 책이었나요? 그게 이제 솔직한 식품하고 과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 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이어트 우선 속지 말아야 하는 챕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서 보통 이제 사실 다이어트 정보는 넘쳐나요. 그죠.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눌러도 뭐 유튜브에도 맞아요. 많이 나오고 뭐 TV 틀어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정보들이 보통 이제 광고랑 겹치는 것도 그쵸.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이어트 제품을 팔기 위해서 맞아요. 또는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교묘하게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누락되는 정보들도 많아서 좀 속지 않는 게 일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독서가 책을 읽는 거는 조금 정보를 그 습득하는 면에서 좀 느리긴 하지만 대신에 좀 더 깊이 있는 그쵸.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책을 읽고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매력적이진 않은 거예요. 네. 우리는 보통 뭐 한 잔 마시면 저절로 빠져 그쵸. 아니면 이거 먹고 자면 뭐 살이 뭐 10kg 빠져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인풋하고 아웃풋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풋은 일단 내가 먹는 양을 지금보다 줄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웃풋은 내가 운동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든지 그렇게 그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먹는 걸 이제 줄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2분 법칙처럼 내가 단식을 뭐 3일 해보겠어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당장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보통 먹는 양에서 그냥 한 숟가락씩 이렇게 덜어서 밥량을 좀 줄여보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가장 먼저 줄여야 될 게 그 단 음료들. 탄산음료라든지 아니면 뭐 프라푸치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여름에 특히 막 시원하게 마시기 좋은데 그게 아주 쥐약입니다. 다이어트에는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 음료만이라도 줄여보자 해서 그거 대신에 이제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량은 제가 이제 뭐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뭐 홈트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발레를 되게 좋아해요. 잘하진 못하지만 그 우아한 그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발레랑 이제 피트니스랑 합쳐서 발레핏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30분씩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일주일 안에 한 1kg 정도는 빠지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아, 그냥 재미는 없는 방법이지만 이대로 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게 여행하고 독서라고. 네네네네. 여행 갈 때 어떤 책들 주로 좀 챙겨 가시나요? 네, 제가 이제 그 저희가 아들이 둘이에요. 네, 아들이 둘인데 연년생이고 연년생도 보통 연년생이 아니라 13개월 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친구 같이 이런 아들 둘을 키우는데. 한 걔네들이 한 6, 7살 때부터 제가 이제 여름방학이 이제 거기는 보통 두 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달이 너무 기니까 한 달 정도는 이제 여행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가능할까 이제 겁을 내면서 갔는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제 너무 좋아서 한 달씩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9년 동안 이제 매 7월이 오면 이제 여행을 가고 여러 나라를 다녔죠. 뭐 아이슬란드도 가고 뭐 웨일스 같은 데도 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사실 여행하고 독서를 좋아하니까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 달에 한 20권 정도 이상을 책을 읽는데 20권을 싸면 그쵸, 완전 여행 가방에 반 이상이 다 책일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가져갈 순 없고 막 고르고 골라서 보통 두 권에서 세 권 정도를 이제 골라요. 그러다 보면
아, 자연스럽게 절독, 마치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밥을 덜어 먹는 것처럼 이제 독서도 절제하면서 절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세 가지 기준으로 책을 고릅니다. 네. 고르고 골라야 되잖아요. 마치 미스코리아 뽑듯이 이제 네. 고르는데 첫 번째는 일단 여행 가방을 싸야 되는데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그쵸? 또 제가 또 허리디스크도 있어서 무거운 거 절대 못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워야 된다. 책이 뭐 얇고 가벼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위주보다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들. 그래야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조금 읽다가 멍도 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쉽게 읽히지 않아야 된다. 왜냐면 너무 쉽게 읽으면 금방 끝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안 읽히는 네. 책들, 그래서 오래 붙들고 있는 책들.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뽑아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네. 시집이 좀 얇잖아요. 그러면서도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그러니까 시집이나 이제 소설 책을 이제 많이 가져가게 되죠. 아, 제가 되게 느낌적으로 비문학보다는 문학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 2011년 11월 1일부터 네. 글을 썼다고 했는데 네. 제일 먼저 쓴 게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문학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인생 책들이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보면 뭐 억대 연봉을 받기 위해서 MBA 지원하고 네, 네. 컨설팅 회사를 갔어요. 근데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 영향을 준 거는 사실 소설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몰래 소설 읽었다 그랬잖아요. 네. 엄마 말 안 듣기 잘했어요. 몰래 읽은 소설 중에 네. 제가 이제 20대 때까지 제일 좋아했던 소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데 거기서 스칼렛 오하라 그 주인공을 어떻게 보면 좀 못됐지만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아주 어려운 환경, 갑자기 전쟁통이니까 사실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동안 잘 살았고 뭐 노예 부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면서 돈도 없어지고 막 이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고 우아하게 내가 내 자신을 지킬 거야 하는 그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 그거를 이제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 태도를 배우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당장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할 수 있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내가 내 품위를 지키면서 뭔가 더 탁월한 거기를 갈 거야 이런 목표를 좀 높게 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냥 보면 말도 안 돼. 지금 네가 또 MBA가 뭔지도 모르잖아 이런 네. 상황인데 아 내가 배우면 되지 오늘부터 네. 시작하면 되지 하면서 그게 뭔지 또 찾아서 이제 뭐 시험 보려고 이제 문제집부터 사가지고 막 공부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은 소설이었고, 그럼 지금도 이렇게 다시 글을 쓰고 또 이렇게 작가가 되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도 할 수 있게 네. 된 계기가 된 책도 사실은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학이 보통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 네, 많이 하시는데 네. 자기 개발 못지않게 우리를 개발시켜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모든 거를 직접 경험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책은 너무 쉽잖아요. 네. 간단하게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사람의 경험이 완전히 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학을 무시하지 마시고 문학이 제 삶을 분명히 바꿔줄 수 있고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소설책 세 권 뭐 있을까요? 소설책 세 권? 네. 일단 그 첫 번째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두근두근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냈던 그 책에도 카피에도 두근두근이 네. 써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네 하고서는 이제 기억을 막 더듬었어요. 어디서부터 두근두근이 나왔지? 더듬다 보니까 제가 12년 전에 읽었던 소설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을 네. 좋아했어요. 사실 그 소설을 읽고 그 다음부터 이제 김혜란 작가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돌아와서 12년이니까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제가 책을 읽을 때도 항상 기록을 남기거든요. 이제 네. 언제 읽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제목만 적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밑줄 그은 문장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읽었던 느낌 같은 것도 적는데 기록을 살펴보니까 2011년 9월에 그 책을 읽었더라고요. 제가 아까 왜 제가 처음 글을 쓴 게 2011년 11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책을 읽고 두 달 만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데도 영향을 줬구나 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건 제가 이제 그 연예인 덕질을 안 해요. 네, 네. 그 뭐 좋아하는 가수도 없고 뭐 네.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 남편이 이제 같이 영화를 보다가 강동원이 나오면 저를 이렇게 딱 눈치를 네. 보는 거예요. 네. 질투심이 가득한 네. 눈으로 네. 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누가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강동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일단 눈에 막 쌍꺼풀 지고 이런 남자 싫어하거든요. 네, 네. 조금 느끼하잖아요. 네, 네. 저의 취향으로는 조금 네. 이렇게 그냥 눈도 좀 너무 크지 않고 네. 이런 사람이 좋은데 네. 아니 그렇게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런 네. 사람을 내가 왜 좋아하지 네. 이랬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봤더니 이 두근두근 내 인생이 2014년인가에 영화화 됐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강동원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책 나는 책을 잊어버렸어요. 네. 우리가 왜 보통 그 질문 그쵸? 많이 해요. 네. 나는 책을 읽어도 다 잊어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는데 책은 나를 내 나는 책을 잊어버려도 책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책이 저를 글도 쓰게 만들고 그리고 강동원을 좋아하게도 만드는 네. 그게 무의식적으로 저한테 끊임없이 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놀랐던 건 사실 제가 이제 소설을 쓴 지가 이제 12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 소설가로 등단을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소설집은 아직 못 낸 거예요. 써놓은 소설을 이제 몇 권 분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설은 출간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10년 넘게 해봤으면 안 되면은 이쯤에서 이제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두근두근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근데 다시 그 책을 딱 펴보면서 네. 제가 이제 2013년에 처음으로 작가 사인 받은 게 그 책이었거든요. 김혜란 작가가 딱 그때 2013년에 상하이를 방문해서 네. 제가 거기를 달려가서 그 사인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작가 사인을 받았던 걸 이제 다시 펼쳐보면서 그때의 감정을 또 이제 다시 되살리면서 아 내가 포기할까봐 포기하지 말라고 두근두근 내 인생이 이렇게 나를 붙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설은 사실 이제 내야 되는 제 소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직은 출간 안 됐지만 네. 반드시 제가 네. 출간을 해서 그게 네. 제 인생을 붙들어준 세 번째 소설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필은, 이렇게 공표하면 네, 지필을 하고 계신가요? 지필은 벌써 됐죠. 완성됐어요? 네, 이제 완성돼 네, 출간만 되면 네, 출간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금독하고 절독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사실 처음이에요. 그 독서법 그렇죠. 저자분들도 뭐 인터뷰하고 했는데 이 금독하고 절독을 특히 작가님처럼 많이 읽으시는 분이 또 이걸 그렇죠. 또 강조하시는 거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처럼 이제 절반의 인구가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이런 문화에서는 당연히 아유 책 좀 읽어라 읽어라 더 많이 읽어라 이런 말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당연하고 당연히 권해야 되는데 이제 저처럼 이제 너무 많이 읽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쉬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생활하다가도 가끔 이제 네.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금식 같은 걸 잠깐 기간 가지면 그때 이제 회복이 되고 이러는 것처럼 그 독서도 마찬가지로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 있을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이 저는 이제 책을 누워서도 많이 읽거든요. 뭐 네. 누워서도 읽었다가 앉아서 읽었다 이제 이러는데 네. 이런 벽돌책 막 600페이지 뭐 1000페이지 되는 책도 이렇게 누워서 읽다 보면 가끔 이게 떨어져서 맞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보가 옵니다. 보통 이제 골프를 치거나 네. 뭐 설거지해서 테니스 뭐 이럴 네. 때 엘보가 오는데 저는 이제 벽돌책 읽다가 엘보가 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건강상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쉬어주면 이제 그렇게 건강이 회복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기력이 표현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네. 도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는 이제 글쓰기랑 책 읽기가 있을 때
마감이 막 닥쳐와요. 그럼 이상하게 더 책 읽는 게 재밌어지면서 글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맞아요. 책을 네. 읽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피를 하게 되는데 네. 아예 내가 절도 기간이고 책을 이제 안 보이는데 다 갖다 놓았는지 아니면 여행을 떠나는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기간에 좀 집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책을 읽는 게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감각 기관을 사용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책으로 막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세계에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봐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이렇게 만져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절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점 때문에 저는 1년 중에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조금 독서량을 줄이는 그런 절독기관을 갖곤 합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다독가로서 이 독서를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의미를? 독서를 잘한다는 건 일단 요즘에는 그 정보를 주입하려고 하는 독서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너무나 정보가 많은 게 오히려 문제죠. 정보가 많기 때문에 검색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정보를 뭐 입력해서 내가 외우고 있는 거 이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내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충돌시키고 또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새로운 거 창의적이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재료들은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독서법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의 재료가 좀 많아져야 되니까 그냥 떠도는 그런 그냥 잡지식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좀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그게 바로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일단 처음에는 다독을 먼저 해라. 다독? 네, 양을 일단 늘려라. 일단은 임계점까지 갈 때까지는 양을 늘려라.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그 재료들을 가지고 좀 낯선 재료들을 서로 부딪혀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뇌과학에서도 보면 이렇게 멀리 있는 그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될 때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책들이 서로 연결될 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다양한 장르를 읽어서 얘랑 얘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북매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매칭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북매칭의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책 읽기가 또 재미있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어울리니까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약간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독과 그 북매칭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이제 좀 더 이렇게 흥미롭고 그리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독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다독에서 제가 많이 하는 말씀이 제가 이제 보통 글쓰기 수업도 좀 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 코칭을 해드린 분이 이제 100명 가까이 됐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도자기 만드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 도자기를 이제 한 그룹에는 너네는 그냥 그 품질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많이만 만들어라. 그 만드는 그 양으로 승부를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는 너희는 최고의 작품 하나만 만들어. 그러니까 질에만 신경 쓰라는 거죠. 양이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최고의 작품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 질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될 것 같죠. 근데 의외로 한 작품만 열심히 만들었는 데서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단 많이 만든 그 팀에서 최고의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그렇거든요. 일단 많이 쓰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품질이 좋은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독서도 어느 임계점까지는 넘길 때까지는 다독을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그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자꾸 같은 줄 왜 줄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를 대고 읽었는데도 계속 같은 줄을 읽고 네, 있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뇌가 그 활자를 봤을 때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네. 달리기를 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데 운동을 하나도 안 했던 분, 근육이 하나도 없던 분들이 운동을 처음 할 때는 일단 조금만 걸어도 헉헉 거리고 뭐 윗몸 이렇게 한 번이 어렵잖아요. 근육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독서 근육이 어느 정도 생길 때까지는 그 임계점을 넘길 때까지는 일단은 양을 늘려야 그래야 이제 뇌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네. 한 문장을 읽어도 막 이해가 되고 막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을 늘려야 되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읽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럼 막히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양을 어느 정도 가져갈 때까지는 쉬운 책 그리고 정말 쉬운 책도 괜찮으니까 아주 쉬운 책 읽고 그다음 내가 조금이라도 흥미있는 책 심지어 만화책이라도 일단 안 읽는 것보다는 활자를 읽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을 좀 채워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그 양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뭐 그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예전에 그걸 봤거든요. 그 뇌를 분석해서 네. 그 뇌사진을 촬영해서 비교하는 걸 봤는데 일단 책을 1년 동안 한 권도 읽지 않는 그룹하고 1년에 50권 이상 읽는 그룹, 그러니까 다독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룹을 보통 연 50권 이상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뇌사진을 딱 봤더니 색깔이 정말 달라요. 그 활자를 딱 보는 순간 이쪽은 안 움직이는데 여기는 막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우리가 목표를 삼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오히려 50권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100권, 200권 가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또 양을 무조건 많이 늘린다 해서 나 1년에 3,000권 읽을 거야. 이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50권 이상 넘어가신 분은 그 다음부터는 양보다는 내가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좋은 책을 찾을 것인가. 그렇죠. 나만의 책 이런 것도 책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북매칭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뽑아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좋은 책이라는 게 어차피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네. 다 다르게 꼭 뽑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좋은 책이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책은 일단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결국에는 그 노력을 해서 네. 뭐 MBA도 하고 억대 연봉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돈 버는 책만 가지고서 안 했던 것처럼 제가 네. 저한테는 소설이 오히려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처럼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 내가 읽기 전과 내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책 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이 바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추천 좀 해주세요. 이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소통을 할 땐 무슨 책 추천해주세요. 네. 아니면 뭐 돈을 벌고 싶을 땐 무슨 그쵸. 책 추천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 책이 맞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람과 상황과 이 모든 거를 사실은 맞아요. 알고 있어야지만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은 안 하고 대신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소개팅 그 누구 사람 만날 때도 네. 소개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하는 건 그쵸,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래도 소개를 해보면 소개를 받아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게 또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또 이제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하고 이제 또 나만의 또 맞는 책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남에 초점을 조금 더 두시고 나를 변화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독서를 이렇게 막 하라고 좋은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 책 좀 읽어봤는데 책 아무리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더라. 그 약간 그런 회의론이랄까 무용론 네네네네네. 이런 거 갖고 계신 분 있거든요. 그쵸. 그런 분들이 작가님한테 책 왜 읽어야 돼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살고 싶어하는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유토피아를 그린 세계인데 거기 가보면 이런 삶이 펼쳐집니다. 네. 일단 아기를 낳을 필요도 없고 네. 출산 이런 것도 안 네. 하고 육아도 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그 인공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아이들이 마치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되듯이 이렇게 네. 생산이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나
무슨 직업 갖지, 어디 취직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기 때 벌써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 예. 얘는 뭐 지능이 어떻고, 네. 뭐 이런 적성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뭐 정서고, 얘는 의사, 뭐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결정이 돼서 그게 딱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고민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슬프거나 불안이 있으면 이 소마라는 알약이 주어집니다. 네. 그럼 그 알약을 딱 먹으면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오. 쾌락을 느낄 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좋을 것 같죠?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근데 네. 거기서 금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네, 책이 없어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오, 거봐, 유토피아는 이렇게 네. 책이 없는 사회에 골치 아픈 책 안 보는 게 네. 얼마나 좋아 이런데 사실은 이 책이 그 진짜 유토피아가 아니라 풍자적으로 디스토피아를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멍하니 자기 선택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처음부터 네. 나는 그쵸. 청소부로 태어나면 그냥 청소부로 그쵸. 살아야 되고 고민을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냥 알약 먹으면 마치 마약 먹은 것처럼 그쵸. 그냥 멍하니 그냥 좋은가 보다 이렇게 사는 삶.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그러니까 웃고 있긴 한데 네. 내가 진짜 행복해서 웃는 건지 아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책을 금지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네. 이럴 때 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면 그걸 네. 못하게 막기 위해서 책을 금지했을까? 이제 요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우리가 나 자신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자학이 바로 책을 안 읽는 거다. 아... 그 왜 역사적으로도 네, 그 네. 왜 분서갱유한 그런 맞아요. 사건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스스로 분서갱유를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로서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책의 효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입이 아파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딱 꼽아서 하나 정도 얘기하자면 우리가 보통 행복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 심리학에서도 그 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몰입으로 네. 번역을 하는데 그 몰입에 대해서 그 연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몰입했을 때 정말 행복하다. 네. 그 플로우라는 게 우리가 왜 뭔가 이렇게 막 몰입해서 빠져 있다 보면 한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벌써 막 점심 저녁 다 지나고 해가 졌어. 이럴 네.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 있었지 하고 공간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 그걸 이제 영어로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플로우 상태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플로우를 들어가려면 이제 독서가 굉장히 그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날 때 보통 그냥 TV를 켜거나 유튜브. 이렇게 유튜브 그냥 좋은 유튜브는 네. 괜찮지만 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조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습관이 돼서 그냥 시간을 때워주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화면을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거기에서는 몰입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책을 읽어서 그 행복해질 수 있는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좁은 시야일 때는 이제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니까 이 책을 읽어서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고 좀 더 조망할 수 있게 해서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이 살아오신 삶이나 그 이 책을 왜 읽어야 했냐고 이 질문에 답을 하신 거 보니까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내 삶을 뭔가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네. 고민하고 선택하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직까지 이런 독서의 즐거움을 모르는 분들에게 해주고 네.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일단 뭐 그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을 사보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 같은 경우에 50권의 책을 20개의 세트 메뉴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고 제가 이제 메뉴판에서 골라보듯이 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다이어트에 혹했어. 네. 다이어트 챕터를 먼저 보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부분을 골라 읽으실 수 있고 거기서 소개한 책을 이렇게 보시다가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독서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뭘 먹을까 고민할 때 우리가 그 메뉴판 보듯이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층을 보시면 이제 50권, 네. 20개 세트 메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단톡방을 뭐 위챗에서도 운영을 하고 또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는데 네. 거기 계신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읽고 쓰는 일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읽고 쓰기의 파워를 정말 믿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읽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쓰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서 정말 삶이 놀랍게 변화하는 거를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혼자 하긴 사실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네. 왜 운동이나 다이어트 같은 것도 혼자 하면 자꾸 포기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바쁘 찍을 때도 이렇게 뭐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한번 챌린지 맞아요. 해봐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함께 읽으면 좀 더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픈 채팅방도 제가 운영하고 있고 또 위챗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등록하셔서 함께 우리가 독서 인증 챌린지도 하고 또 독서 모임도 하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상에 하나뿐인 분매층의 저자 윤소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